서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내년 일본 초등학생 사회 교과서에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추가해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이 강화됐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관한 내용은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됐습니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이란 설명 대신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설명을 바꿨고요. 일본군 병사로 징병해 전쟁터에 내보냈다라는 기술에서 징병해를 지워버리고 일본군 병사로서 전쟁터에 내보냈다, 이런 식으로 징병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줄이고 대신 지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습니다. 마치 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독도와 강제 동원, 강제 집행을, 강제 징집을 또다시 건드렸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일본의 역사 인식. 얼마 전에 있었던 미래로 가자는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한탄을 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뒤통수를 맞아도 제대로 맞았습니다. 대통령뿐이 아니죠. 우리 국민 모두 뒤통수 맞은 겁니다. 자,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할지, 항의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예요가 좋습니다. 얼마예요. 부가세 별도. 2023 한국 소비자 평가 픽업 부문 대상 수상 기념으로 렉스턴 스포츠가 모두에게 혜택을 쏩니다. 5년간 수리비 걱정 없는 퍼펙트 케어도 쏘고, 또는 선수율에 따라 무이자 최대 60개월도 쏘고, 놀라운 혜택 추가. 조기 폐차 후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100만 원 특별 지원까지. 특별 안정 차량 상상 이상의 혜택 지금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의 품격. 도시와 문화 인프라 속의 감격. 이 모든 걸 누리는 당신이라는 자격. 롯데에서 선보이는 상위 0.1%를 위한 하이엔드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 문의 1811-9996. 롯데건설. 올해도 대한민국 앱게임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작이 생겨나길, 작은 가능성들이 피어나길. 이것이 구글 플레이가 창구를 이어가는 이유. 구글 플레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앱게임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창구 프로그램. 계속 함께 플레이. 구글 플레이. 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계산서도 에즈랜드.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최근 경북도 의회에서 제정됐습니다. 잠시 후 대표 발의한 경북도 의회 권광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주 재밌는 주제. 저는 이런 주제 참 좋아합니다. 네.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예, 네. 어떤 게 좋냐, 예, 어떤 게 바람직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오셨네요. 네네. 마침 이 법조인 양성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로스쿨로 바뀐 지가 한 10년 더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된 김기현 의원 사법시험 부활해야 된다 공약한 바 있고,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후보 시절에 사법시험 부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국민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 이것은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네. 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확보하는 제도가 의료인 선발 및 양성 제도라면은 네. 국민 사회 국가의 존속과 안녕을 확보하는 제도가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로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문명 국가라면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운영해보고 한 10년 넘으면은 그 공과를 살펴보고 그대로 나아갈지 폐지할지 논의하는 게 맞는데요. 네. 김기현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모두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 매우 다행이다. 네, 다행이라는 말은 안 변호사도 찬성한다. 사법시험 부활. 열렬한 찬성자입니다. 아, 열렬한 찬성. 예, 네,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예, 네. 네, 좀 오늘 들어보죠. 일단 뭐 제 네.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법조인 이제 관련 제도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선발 네. 부분과 양성 부분인데요. 아, 선발과 양성. 예, 그래서 네. 제가 앞서 말씀을 선발 및 양성 제도로 올린 것인데 네. 그래서 이 제도가 두 가지의 정책 목표 아래 입안되고 운영되고 개혁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선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그렇습니다. 집안 배경이나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검사, 판사로 선발될 수 있는 제도 네. 그리고 채점자의 자의나 주관으로부터 자유롭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되게, 투명하게 선발되는 제도에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뭐 너가 없이 뭐 하시노 이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예. 그 최근에 뭐 정모 변호사 그 학폭 사태도 보면 너가 없이 뭐 하시노 이것 때문에 맞아요. 참 예. 이거 우리 감정성 억수로 건드린 부분인데요. 예. 하여튼 이런 거 관계없이 법조인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법조인 교육 내지 양성의 측면에서 그런 어떤 제도를 이수하면은 법리와 실무에 정통한 법조인이 양성된다는 게 보증된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로스쿨은 문제가 많고 오히려 사법시험 부활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고 네. 뭐 저도 이런 여론에 또 찬동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네요. 오늘 아주 뭐 정확한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영진 변호사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네. 통과하고 네. 법무연수원 그 뭐 마치 네. 아 마치 지옥 같다던 그 사법연수원 2년 네. 공부하고 아, 몸으로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네, 그 실상을 알 것 같은데 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은 법조인의 선발 그러니까 입학 취업 임용까지 이렇게 네. 세 단계 네. 여기에 있어서 로스쿨이 좋은가 사법시험이 좋은가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로스쿨 제도 아래에서 로스쿨 입학 그리고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취업 검판사 임용에 있어서 집안 배경이나 재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뭐 도대체 무슨 이유로 떨어졌고 무슨 이유로 대안한 점에 대해서 네. 좀 의구심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합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집안 찬스 문제인데. 이게 로스쿨 정말 아빠 찬스, 집안 찬스 이런 게 있어요? 그 암암리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정관 예우가 있다고 말하는 법원이나 검찰 관계자는 없죠. 없지만 사실은 뭐 객관적인 뭐 딱 깨놓고 뭐 있나 물어보면 또 그것도 없는데요. 정관 예우가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있다고 보죠. 예. 로스쿨 입학 취업 뭐 임용에 있어서 예. 아빠 찬스 집안 찬스가 없느냐 이 부분은 청취자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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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 측은 물론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점은 이제 그렇습니다. 사법제도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국민의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2009년 도입된 이래로 무려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들의 의혹과 의구심 불만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인데요. 예. 실체적 진실을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 그 제도의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신뢰를 못 받으니까요. 예. 그 면접과 같은 정성평가에 있어서 채점자의 주관이 주관 개입이 입학 지역 임용에 있어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국민 감정도 좋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면 막 인생 다루는데 채점자가 잘 주면 되고 안 주면 안 되거니 이게 맞냐 이거죠. 이 정성적 평가라는 예. 거는 그 채점자의 어떤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정량적 평가와 좀 반대되는 개념. 맞습니다. 예. 반면에 사법시험은 1차 예. 시험은 순수 객관식이고. 아, 다 객관식? 예. 예.
2차 시험은 채점 기준표에 의한 정량식 채점입니다. 논술식이긴 하지만. 아. 그래서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하거나 예. 아빠 찬스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아, 주관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채점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예. 이제 저도 이제 그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그 꼼꼼하게 그 다 이제 OX로 해가지고 딱딱 정확히 이 멘트가 있으면 몇 점, 몇 점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야, 좋다, 더 주고 있군요.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게 맞고요, 또. 예. 그리고 사법시험 이런 특성이 있고요. 예. 사법연수원도 매우 정밀하게 계량화된 기준에 의해서 채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60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아빠 찬스, 교수 찬스 논란이 없었는데요. 아, 그 기사 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거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이렇게 확실히 어떤 기준이 있다. 어떤 주관적인 그런 재량이 이렇게 투입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 단적으로 그 제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 아버지가 대법관인 애가 있었어요. 예, 예. 걔도 법관으로 임용됐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동기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신격으로 됐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예. 아버지 탓이 전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덕이 아닌 걸. 그게 전적인 예고요. 예, 예. 이 두 번째는 또 고액의 등록금 문제입니다. 네. 이 사립 로스쿨의 경우는 한 학기 등록금만 1,000만 원 넘습니다. 한 학기에 1,000만 원. 1년에 2,000만 원. 예. 그럼 3년이면 6,000만 원인데요.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로스쿨 입학 준비 기간 드는 뭐 학원 비용 이런 거, 학교 교재비, 생활비 이거 빼고도 그렇다는 말인데요. 그렇죠. 예. 물론 장학금 제도, 대출 제도가 완비되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네. 그렇으면 장학금이야 일부에게 주는 거 당연할 것이고 네. 대출은 어차피 저리라도 빚으로 남는 어차피. 거는 남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서민층에겐 엄연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과연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로스쿨 뭐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을 네. 듣긴 들었습니다만 돈이 네.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로스쿨. 일단 등록금 그러니까. 3년에 6천 드니까 한 달에 한 학기 1,000만 원 그럼 얼마나 큽니까? 그게 또 그러니까. 문제가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가야 된다는 또 점입니다. 가야 되니까. 그럼 대학교 네.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네. 우골탑이라 하는데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진짜 나오겠네요 예. 그 말이 정말. 예. 예. 반면에 아.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예. 사시만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2년 교육 동안은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 되고 그에 상하는 월급을 줍니다. 아, 그 학생인데도.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아, 받으면서 사법연수원 2년 동안? 그렇습니다. 5급이면 꽤 높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고시라고 9급도 아니고 네, 5급입니다. 5급. 아. 예. 그러니까 입학과 동시에 사법 입원과 동시에 5급.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사법시험 준비 기간 동안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이 비용도 드니까 뭐 비슷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과연 이 부분이 로스쿨 준비 기간 동안 그것도 비용이 들 것이고 고액의 등록금 뭐 이런 것보다 고비용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법조인 진입 장벽의 문제, 제도의 개방성 측면에서 예.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어느 제도가 개하는지는 몸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무조건 로스쿨이 좋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예, 뭐 할 말 정말 많으시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 지적을 네.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 시험의 어떤 신뢰성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고비용 문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제 선발의 측면에서 봤고 자 이제 법조인의 교육 측면에 있어서 아, 로스쿨과 사법시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로스쿨은 3년 안에 그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네. 법 이론, 판례 실무를 마스터시킨다는 제도입니다. 3년 안에 모든 걸 다. 예. 그렇습니다. 법학 교육의 기본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단계적인 건데요. 네. 민법, 형법과 같은 실체법을 공부한 후에 민사소송, 형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을 공부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일반법을 공부한 다음에 특별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과 판례를 익힌 다음에 실무서면을 써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말만 들어도 어지럽네요. 예. 그러면 사책 연산, 산술 배우고 나서 인사문의를 예. 해야 되는 것 같이 단계성이 분명히 아. 존재하고 이게 대한민국 법학 교육의 지금까지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을 단 3년 안에 하려다 보니까 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병행적으로 다 가버립니다. 아, 같이 한꺼번에 네, 해버리는군요. 단계적으로 가지 못하고. 예, 뭐 같이 배우면서 실무서면 쓰고 이럽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좀 예. 불가피하죠. 3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광범위한 분야를 깊이 있게 보지도 못합니다. 맛은 다 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집중적인 실무교육도 이루어지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론도 아. 해야죠. 판례도 해야죠. 서면 쓰야죠. 이런
그 맛은 보는데 예. 푹 담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 근데 푹 담가야 전문인이 되는 거죠. 예, 예. 반면에 사법시험 제도는 일단 법학 과목 35학점 이수를 1차 시험 응시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35학점을 이수해야 예.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있는 거군요. 무슨 과를 나오건 상관없이. 과는 상관없습니다. 과는 상관없이. 예. 그래서 연속 가면 뭐 다양한 전공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한 학기에 18학점 정도 듣는데요. 그럼 적어도 1년 동안은 꼬박 법학 과목만 들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간 준비를 통해서 사법시험 1차 및 2차 관문을 통해서 이론과 판례 실력을 엄밀히 검증합니다. 네. 준비하는 한 2, 3년, 3, 4년 걸리는데 저는 2차 시험 5번 봤습니다. 아유. 그만큼 이제 억수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법대 졸업하고도 그래 저는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 법대를 나왔는데도 네. 오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3년 바짝 아무리 뭐 바짝 한다 그래도 깊이 있는 공부하기는 좀 힘들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 그리고 이제 그 합격해도 그런 연유에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정말 강도 높은 교육을 받는데요. 뭐 일례로 가슴이 매우 아프지만 사법연수생이 과로로 사망하는 경우도 예전에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막 시험 제도도 조금 바꾸고 할 정도인데요. 그 또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이 사법연수원이라는 게 예. 어느 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50년간 쭉 이렇게 교육을 해온 노하우가 축적된 교육의 보고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이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이 현직 변호사, 부장검사, 부장판사로부터 현실 실무와 일체된 교육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예. 반면에 로스쿨은 실무과의 비율이 50%가 안 됩니다. 아. 의대 교수가 의사가 아닌 거죠. 예.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아하. 더군다나 사법연수원은 1대1 도제식으로 첨사 교육을 2년간 받고 예. 그 판사 시보, 검사 시보로서 재판과 수사 업무까지 경험을 합니다. 예. 자, 과연 어느 제도가 법리와 실무의 정통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고 제대로 된 교육액은 법조인 양성이라는 이념에 부합할까요? 아니, 근데 이렇게 지금 뭐 말씀만 들어보면 사법시험 제도가 로스쿨에 비해서 뭐 모든 면으로 봐서 다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네. 왜 그 당시에 그럼 로스쿨로 바꿨나. 근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당시에 이 법조인 양성이 1년에 너무 적다 그래서 로스쿨 제도로 활성화해서 법조 인력을 좀 많이 양성하자 그런 취지 있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제가 잘못된 몇 가지 기억인가요? 취지가 있었는데 네. 만약에 이제 법조인 양성, 법조인 선발이 더 필요하다면 더 뽑으면 되죠 사법시험에서 네. 정원을 늘리면 꼭 되는데. 필요한 이유는 아니었고 네. 다만 로스쿨이 뭐 국제화 세계단 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서 뭐 창의적인 법조인을 기른다. 뭐 또 미국식 맞아요. 어떤 교육으로 토론과 어떤 예. 뭐랄까요 그런 걸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는데 예. 지금 3년 안에 기본법 배우기도 힘든데 예. 무슨 국제화 세계를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는 예. 좋았어요. 꼭 법대 나온 사람만 사법시험 볼 수 있냐? 이건 아니다. 뭐 의대 나온 사람도 뭐 국문학 전공한 사람도 다 법조인이 될 수 있게끔 그 취지는 괜찮았는데 사실은 아니군요. 좀 그땐 정치적 이거 있었던 게 예. 그 정권에서 사법 개혁을 좀 한다는 어떤 그 표징 내지 그런 게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아. 당시에 사학법을 예. 보수당에서 주장했고 예. 조금 이제 진보적인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그 로스쿨법을 주장해서 빅딜로 둘이 바꿔치기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하루쯤에 됐습니다. 아, 정치적 그렇군요. 측면도 강한 것 같은데요. 예, 예. 이게 참 그래가 막 번개치기로 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제 다행히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가 사법시험 부활을 공언한 마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제도가 집안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에 의해서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고 이론과 실무의 정통한 법조인을 양성하신 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개혁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 또한 공정과 상식의 상징 사법시험 부활 등 친서민적이고 공정하고 충실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개혁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쭉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 사법시험 부활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안영진 네. 변호사가 워낙 설득력 있게 강조를 해 주셔서. 네. 자, 예전에 그 사법시험 있을 때 그 합격 인원이 정원이 한 1,000명쯤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1000명. 지금은 1년에 몇 명 정도 배출이 되죠, 법조인이? 뭐 1,500명 기준으로 예. 조금 더 뽑히게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명 안팎? 예, 예, 예. 한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반대하시죠? 정원 많이 드는 거.
정원을 많이 늘리는 건 좋습니다. 네, 현직 변호사로서. 네. 아니요. 저는 뭐 그 많이 늘리든 말든 저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네. 많이 뽑고 적게 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실력을 갖춘 사람만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게 중요하죠. 예. 뭐 많이 뽑으면 변호사 저들끼리 싸우든 그거는 2차적인 문제인데 많이 뽑는다는 걸 명분으로 실력이 안 된 사람을 그냥 뽑았을 때는 그렇죠. 고스란히 예. 국민 피해를 오기 때문에 예. 지금 로스쿨에서는 로스쿨 교육만 이수하면 다 패스시켜주자라는 주장이 이른바 뭐 자격시험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경계해야 됩니다. 그건 로스쿨을 위한 예. 로스쿨에 의한 로스쿨의 뭐 그거를 위한 거지 국민은 아하. 아닌 거죠. 그걸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로스쿨 정원이 2,000명쯤 되는데 그렇습니다. 합격자는 법조에 있는 합격자는 1,500 한 500명 정도를 거르는군요. 그렇죠. 그게 자꾸 아하. 이제 그게 누적되니까 또 5회밖에 응시가 안 되거든요.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이게 또 이제 자꾸 쌓이는 문제가 있고 게다가 또 로스쿨마다 합격률 격차 크니까 일부 로스쿨은 절반도 합격 못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 학교가 흔들리니까 아하. 살아야 되니까 이제 자격 시험을 전환해서 로스쿨 교육만 받으면 합격할 수 있다. 아, 가자 이런 주장이 그렇게 있는데 또 저는 매우 이것은 반국민적인 주장이었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냥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네. 좀 1년에 좀 배출 인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격 충실히 자격 갖추는 네, 일리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의 쾌도난법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6시 28분 3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의 수도 늘어나고 더불어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도 함께 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경북도 의회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동이 지역구인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권광택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례안 대표 발의를 하셨고 이제 지난주에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작년 7월쯤이었습니다. MBC 보도에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를 듣고 네.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 경북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 안전에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사고는 수습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강화, 차량 기술적 보완, 정책적 지원 세 가지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도의원으로서 정책적으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달성하고자 대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네, 도의원으로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예, 그래서 이번 예.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건데, 자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나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최근에도 전북 조합장 선거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이슈가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전북 조합장 선거에서 뭐 어떤 사고가 있었나요? 예, 예. 예,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고령 운전자 예. 차량 사고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예. 이게 왜 심각하냐면 일반 사고보다 대인 사고 유행이 많고 또 사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도로교통공단, 교통공단의 통계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2021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은 1.4명이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2명으로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경북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 경북에 아무래도 또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도 많고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17개 시도 중에 3위로 나타났군요. 경북이 예, 예, 고령 운전자 예, 교통사고가. 예. 뭐 사실 뭐 다들 우리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양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지난 뭐 10년간 예. 2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예. 근데 이 양적으로 느는 거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예. 이 질적으로 안 좋군요. 이 예, 예, 치사율이 예. 상당히 높군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예, 예. 맞습니다. 예, 치사율이 예. 1.6배나 높다라는 말씀. 예. 자, 그런데 지금 예. 경북의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아직은 좀 미미하다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 우리 예, 아무래도 경북의 지형 특성상 도시보다 농어촌이 많다 보니 대체수단은 부재, 또 대중교통 비용 부담 증가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경상북도 전체 고령 운전자는 2021년 기준 28만 5천 명이며 최근 3년간 운전면허를 반납한 총인은 합산 9,500 명으로 반납률이 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 대상자 중 3.3%만 반납을 예. 했군요. 하기야 예. 뭐 서울 같은 대도시는 자동차 운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예. 버스 타고 잘 다닐 수가 예. 있는데 우리 예. 뭐 농어촌 지역 넓다 보니까 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률도 예. 낮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하여 우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방사업, 실태조사, 운전면허 반납 시 재정지원과 단수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조례하는 성안에는 예산의 확대 투자를 통해 면허 반납자에 대한 지원을 폭넓게 제정하고 싶었으나 비용 추계와 실무 협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도 의성 영양군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40만 원을 주고요. 또 예. 안동 상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에게 30만 원에 이렇게 보상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시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지금 현재도 주어지기는 합니다. 도에서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장 올해에는 세 지원이 힘들고 예.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도 차원에서는 23개 시군에 3대7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형편에 맞게끔 지원금을 더해서 최종 지급하고 하게 되는데 시군별 자체 예산 금액이 달라 금액이 차이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군별 대상과 금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의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의성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금 40만 원, 안동은 30만 원 주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도비도 다 녹아 있는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걸 앞으로는 이제 똑같이 하겠다. 우리 지역. 예, 예.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죠, 싶고. 그게 맞는 좀 더 이렇게 도비를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올릴 수 있도록 올해는 뭐 예산 편성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데 아까 뭐 예방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자, 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요? 예방 사업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우선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이 있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반납 유도 정책은 아시다시피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사업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강화, 홍보 캠페인, 관련 교통안전시설의 보완 등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반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에 이 적성검사가 강화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요. 또 뭐, 고령 운전자 능력을 평가해서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은 좀 금지시키자. 또 속도를 좀 제한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발급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일부 주장을 청취하게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적성검사의 강화를 통한 신체적 기능 저하 감지를 사전에 인식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운전금지, 속도 제한, 조건부 면허제는 법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소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기본권 침해 소지가 또 있겠군요. 또. 자, 일본 같은 경우는요, 뭐 자진 반납 제도도 뭐 시행하고 있지만 그 안전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좀 보조하는 그런 차가 있나 봐요. 서포트카라는 게 이것도 좀 보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그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 조작 그 오류 이거를 보완해 주는 장치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서포트카. 우리도 이런 정책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께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였고 기술적 보완을 통한 운전권 보장도 운전면허 반납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상북도에 당부하고 싶은 말 있다면 좀 전해 주시죠. 경상북도 교통정책과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북의 대부분 시군은 대중교통망이 촘촘하지 못하고 농어촌이 많은 지형 특성상 자가용 운전이 필수적이고 분호될 수밖에 없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지원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예산은 충분한 확보, 예산기관의 집행기관의 적극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해 주시길 당부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연금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지금은 62세인데 이걸 64세로 두 살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반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지금 뭐 프랑스 뭐 한 1, 2주 전부터 이 연금 개혁안 때문에 시끌시끌한 걸로 뉴스를 통해서 예, 전해 듣고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연금 개혁법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연금 개혁안 정부회가 내놓은 최종 안에는 정년을 말씀하셨던데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64세로 연장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 가장 코어고 예. 그리고 100% 연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43년을 늘린다. 1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예. 이게 그러니까 42년 동안에 연금을 낸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그렇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 예. 10년만 내도 이제 자격이 되잖아요. 연금 받을 자격이 되는데 이게 10년 이제 이상. 그 일하는 거 하고 예, 예. 이건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아, 일하는 거 하고 연금 수령하는 거 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런 게 또 있어요. 예. 예, 예. 예, 어쨌든 이렇게 1년 늘린다는 내용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기 퇴직을 허용했었는데 이제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신입사원은. 더 일해라. 예, 예, 더 일하라는 거죠. 예. 그 대신 이제 당근책도 있습니다. 최저연금 상한을 기존의 그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85%로 10%포인트 인상한다. 그전에는 75%였거든요. 예. 또 자녀가 있는 또는 출산이나 입양한 아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는 5%, 최대 5%의 연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뭐 이런 것이 당근책으로 들어가 있고요. 예. 또 뭐 시니어 지수, 그러니까 양성평등 지수 같이 시니어의 고용 지표를 만들어서 각 기업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시니어 지수를 각 기업이 만들어 공개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랑스 연금 개혁 이렇게 관심 갖는 이유가 우리도 네. 지금 연금 개혁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예. 뭐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이게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연금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또 대체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많이 오랫동안 내는군요, 연금을. 예, 많이 내지만 그 대신 많이 받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85%.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뭐 최저임금 200만 원을 잡자면은 한 170만 원 정도 최저로 그걸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연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꽤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보른 총리의 불신이 많이 제출됐다. 근데 이게 부결됐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이 정부 개혁안입니다. 그런데 예, 예. 이거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표결로 결정을 짓는데 예?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 불신임으로 결정 짓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불신임 받아서 물러나게 되면은 정부의 이번 낸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예. 만약 불신임을 받지 않게 되면 정부 원안이 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두 건이 나왔는데 두 건 다 불신임이 그러니까 통과되가 예.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지금 프랑스 의회에서 불신임안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예, 못 맞습니다. 연금 개혁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총리 불신임 냈는데 이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좌파 연합에서 낸 것도 원래 하원 전체 의석 577석이거든요. 예, 예. 4석이 공석이라서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287명 이상이 동의해야 되는데 예. 공화당이 같이 붙지 않았어요. 여기도 여소해야 됩니다. 아, 예, 예. 278석만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통과가 된 거죠. 예,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 별도로 냈는데 극우 성향이라서 94표 찬성이 그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마크롱 정부의 이 안이 일단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 표결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하원 내 정말 적지 않은 반대 세력이 존재한다. 향후에 정부가
전국 운영하는데 부담을 안게 되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당도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이 네. 또 대거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자, 그런데 이 마크롱 정부가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밀어붙인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그 프랑스 연금개혁이 내기 나올 때마다 사회적 진통을 겪었고요. 예, 어느 나라나 그렇군요. 맞습니다. 연금개혁. 1995년에도 시라크 정부도 개혁을 주도했는데 이 사회 전체가 마비가 됐어요. 3주 동안 파업으로 포기를 했고요. 마크롱도 지난 2017년부터 냈지만 포기 그 이번 두 번째입니다. 마크롱 정부가 이렇게 개혁안을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프랑스 인구 중 65살 이상이 20%가 넘는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부 주장이고요. 정부 주장이 연금 재정이 압박받고 있다. 고갈된다라는 거죠, 조만간. 안 그래도 프랑스는 공공부채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프랑스의 현재 정년 연령이 62살이에요. 유럽에서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낮은 편이군요. 예, 은퇴 뒤에 인생이 독일 남성 평균 18.4년인데 프랑스 남성은 22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밀어붙인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지금 프랑스 상황 보니까 우리나라와 좀 많이 비슷하네요. 여기도 네, 예, 65세 이상이 20% 네. 넘고 초고령 사회고 연금 재정 압박. 우리도 이제 슬슬 막 연금 재정 얘기 나오고 지금은 뭐 많이 흑자이긴 합니다만 조만간 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반대 시위가 아주 거세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입니까?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시위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실제로. 아, 그래요. 지난 6차 시위 같은 경우 7일 날 벌어졌었는데 예, 예. 파리, 리옹, 마르세유, 니스, 릴 전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진행됐어요. 예, 예. 정유소, 전기 및 가스 시설, 철도, 항공사, 심지어 프랑스 같은 경우 경찰도 파업을 하거든요. 네, 경찰도. 예, 전역에서 128만 명이 참여했다라고 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이제 경찰들의 시위대를 이 시위를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바람에 이건 독립적인 기관에 조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크고 작은 충돌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예.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 상당히 시민들, 많은 예. 숫자인데 예. 자, 그러면 이 반대하는 분들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연금 개혁이 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 60에서 80% 정도 되는데 예. 첫 번째로는 프랑스인들은 이 연금을 세대 간의 연대로 봐왔습니다. 으흠. 지금 나이 든 세대가 일하는 세대에 짐을 지우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예. 이건 연대다. 그런데 프랑스의 사회정치 기본 원리가 연대인데 예.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깨뜨리려고 한다. 이게 여기에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형평성 논란입니다. 어린 나이에 노동을 시작한 저숙련 노동자 저소득층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달라지는데 이거 뭐 형평성의 문제 있다. 세 번째는 근본적으로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크롱을 선출한 사람들은 마크롱이 좋아서 선출한 게 아니라 극우 세력이 집권하는 건 못 보겠다라서 마크롱 뽑았는데 르펜인가요? 예, 거기 예, 맞습니다. 완전 극우, 예, 극우로 근데 반대해서. 이렇게 뽑고 예. 나는데 이게 극우 세력이랑 별 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뭐 나오는 개혁이니 뭐 정책이니 다 친기업적이고 실업수당도 제한이 늘어났고 불평등이나 격차 키우고 재정 늘려서 미래 투자한다고 얘기하지만 부자 증세 하면 되는데 왜 꼭 마크롱은 기업 편에 서냐 이거죠. 예. 이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불신이 크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입니다. 근본적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군요, 프랑스인들이. 예. 예. 자, 수백만 명의 프랑스인들 반발을 사고 이 난리가 난 것. 이거는 반민주적인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통해서 정부가 단독 입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예. 자,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이 뭔가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안에 대해서 정부가 단독 입법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의 특별 규정입니다. 예.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 동의 없이도 입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풀이하면 의회 표결이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정부 법안을 의회에서 채택한 것으로 일단 간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책임을 집니다. 이 규정을 동원하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총리 책임 아래 입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임되면 해당 법안 무효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야당과 시민과 뻔히 반대할 것이라 알면서도 이 헌법 49조 3항을 적용해서 강수를 선택한 것이죠. 아, 이런 게 또 있군요.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 예. 예. 자, 이렇게 입법을 할 수 있는 이런 예, 헌법. 근데 사실 프랑스 하면은 그 프랑스 혁명 생각나는데 그 예. 민주주의 모범이라고 불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예. 근데 왜 이런 조항이 생긴 건가요? 이게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 프랑스 제4공화국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알제리 전쟁 이후 사회이념적 혼란 속에서 군소정당이 난립하면서 의회가 굉장히 분열이 됐고 그래서 툭 하면은 내가 불신임당하고 입법기는 마비되고 국정이 총체된 난국에 빠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총리가 행정부를 책임지고 이끄는 이원집정부제에 바로 이 5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분열돼 제기는 못하더라도 정부 단독 입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49조 3항의 헌법으로 생긴 겁니다. 특별 규정으로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이 49조 3항이 뭐 5공화국 이후에 예. 100회 정도 발동됐다고 하는데 뭐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 자, 일단은 이 연금법 개혁안에 예. 대해서 자, 정년을 현재 62세인데 64세로 2년 연장한다. 이건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반발할 정도 2년 더 일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형평성 문제 있고 정의를 주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예, 지금 프랑스인들의 2022년 기대 수명이 82.3세입니다. 아, 우리랑 비슷하네요. 예. 예, 10년 전보다 0.5년 늘었어요.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 예. 기대 수명은 0.5년 늘었는데 노동 연장은 2년 하라고 이거 설득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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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상위 5% 보유층과 하위 5% 빈곤층의 기대 수명 격차가 무려 13년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부자들은 훨씬 더 오래 살면서 연금을 길게 받지만 이런 게 노동자들 뼈빠르게 일할 뿐 제대로 연금수혜도 누리지 못하고 불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면은 정부에서 막 연금 재정 적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국제 비민단체인 구호단체 옥스팜이 예. 이야기하기를 프랑스 억만장자 42명에게 420명도 아니고 42명에게 예. 최대 2%만 세금을 더 물려도 정부가 말한 연금 적자 상황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이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에서 현명한 방법이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배제 왜 하냐 부자 증세하면 되는데 이 엉뚱하게 이거를 시민들에게 돌리냐라고 해서 프랑스 시민들이 연대의 정신을 붙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군요. 예, 우리도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예? 자 마지막으로 자 마크롱 정권과 프랑스 정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정부가 지금 헌법 49조 3항을 위해서 입법하고 막 밀어붙이는데 지금 야당과 등을 짓고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안 좋거든요.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향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 추진할 때 당연히 의회는 또 저번에 그랬지. 이번에 나 찬성 안 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정치적인 비용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소위 얘기해서 프랑스인들이 원하는 연대의 정신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정부는 인정을 못한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요. 네. 향후 프랑스 정부 운영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지금 연금개혁한다는데 반면교사 타산지석 삼을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참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프랑스 예, 환경 예, 느끼게 되네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